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9월 22일 일요일이고요. 제가 지금 토요일부터 해서 1박 2일 동안 일을 하고 와가지고 2시간 전에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부산까지 가기 힘들어서 오랜만에 집간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저희 사무실에 왔습니다.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왔었는데 비 피해가 없는지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고 어제 비 쫄딱 맞으면서 일을 했는데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방금 성남이랑 수원 삼성 경기를 봤는데 수원이 역전을 하면서 저희는 다시 이제 12위를 유지하게 됐고 오늘 이제 부산이랑 경기를 합니다. 부산 상대로 제가 직관을 하면서 이긴 걸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결과는 쉽게 가져오기 힘들다. 어쨌든 이제 경기 20분 전인데 오랜만에 경기를 보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Let's get it! 선발 명단을 다시 보니까 사라이바, 설현진, 도동현 선수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김진래,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도 되게 오랜만에 나온 것 같네요, 느낌이. 이강희, 박원재. 그 밑에는 이제 김영진, 한용수, 이찬욱 선수가 있고 김민준 선수도 오랜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일단 김민준 선수가 오랜만에 들어와서 든든한 느낌이 들고 수비는 잘 모르겠어요. 수비는 지금 누가 들어와도 사실 그렇게 안정감이 없어서 그렇게 큰 기대는 없고 이 중간 라인이 좀 이제 잘 해줘야 되지 않나. 사실 제가 주로 응원을 하다 보니까 페널티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만 좀 보게 돼요. 그래서 공격수 아니면 수비수 하는 뭐 그런 상황에서 경기를 보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경기를 좀 볼 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경기를 볼 수 있으니까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 뭐가 잘하는지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돼요. 이제 뭐 저도 상관없고 다만 이제 팬들이 실망하지 않을 괜히 왔다 괜히 봤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 투원의 모습 진짜 보여줬으면 합니다. 지금 이제 해설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팀 조직력이 완전히 박살났다 그렇게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어서 뭐 저절로 뭐 수긍이 되는 것 같고 이제 뭐 선수분들 나오는데 또 나름 비장한 각오로 양 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부산이 파란 색깔 저희가 또 다음 주 수원이거든요. 수원전 이제 미리 맛보는 느낌. 와 근데 입맛을 먹고 쿠파 경남 나오는데 왜 전남 드래곤즈 그거 나와버리네. 저희 현장팀은 이제 보이콧했기 때문에 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팬분들이 응원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수! 삼촌 없으니까 재미없지? 조용하다. 안 좋아요. 1억은 으라차차 귀여워. 귀여워. 고요하네요. 고요하고 지금 맥주를 먹으면서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투지 있게 수비했습니다. 사라이바. 아 사라이바. 사실 저희 지금 웨이즈 선수가 왜 계속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사라이바가 그래도 웨이즈만큼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폰세카 선수도 이제 오랜만에 교체 명단에 나왔기 때문에 저돌적인 플레이가 필요하면은 폰세카 선수한테도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 전반 5분이지만은 나쁘지 않다. 그렇지 그렇지 투지는 플레이 보여주면 된다니까요. 이제 공격입니다. 설현진! 설현진! 아 지금 거의 설현진 선수가 이제 질주하면서 골대 앞에까지 갔는데 패스가 안 돼서 기회를 날렸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 또 설현진 선수가 울산전 때 단독 드리블로 해서 골을 넣었었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플레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저 침투하는 선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사라베가 지금 한번 이렇게 딱 침투를 하면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비수들이 이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많이 움직이면서 수비수들을 좀 힘들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나이스 패스! 아 사라이바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기회를 창출하고 있고 저 방금 이강희 선수도 이제 적극 가담하면서 프리킥 찬스를 얻었습니다. 아 걸려버리네. 지금 전반 10분 한용수 선수가 벌써 옐로카드 받았고 아쉽네요. 전반 10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적극적으로 이제 부산이 공격을 하면은 소극적으로 플레이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옐로카드 받을 만한 플레이를 굳이 했어야 됐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사라베 선수가 적극적으로 수비를 하니까 뒤로 물리거든요. 이게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도 좋은데 이게 간격이 벌어지니까 이제 부산한테 이제 또 기회가 생겨서 압박을 할 거면 다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빨리 복귀해서 라인을 또 잘 잡고 있네요.
방금 신투하는 선수한테 잘 찔러줬는데 커버를 잘 들어갔고 잘 막았습니다. 내년에 꼭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라벨 선수는 개인적으로. 웨이즈 선수도 마찬가지고 폰세카 선수도 이제 충분히 포텐 있는 선수이지 않을까. 흐름은 나쁘지 않고 최근 뭐 5경기 포함해서 제일 괜찮은 경기력인 것 같고,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급하게 감독 대행을 하시면서 준비할 기간이 없었는데 그래도 그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한 것 같고, 뭐 선수분들도 이제 많은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잘 무장해서 온 것 같다. 와, 또 갑니다. 진짜 이 단독 찬스 빨리 가라. 아, 거기서 힐을 해버리네. 아, 이건 카드 줘야지. 치고 나가는데 태클을 해서 막았으면 이거는 카드를 줘도 못 막았는데 왜 안 주네요. 아, 지금 한용수 선수가 수비를 했는데 아까 옐로콘을 받은 상황에서, 아니 어떻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해서 자기가 경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저런 붙잡고 못 가게 하는 저런 무책임한 플레이를 하는지. 이 분위기 되게 좋았었는데 지금 36분 만에 퇴장을 당하면서 너무 어리석은 반칙이었습니다. 이건 지금 좋았던 분위기 다 망쳤습니다. 지금 해설위원들도 너무 잘해주고 있었는데 정말 뜬금없이 변수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라이버스도 좋았거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지금 교체를 하니까 사라이버스도 표정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지금 서현진 선수 단독 돌파. 와, 씨! 슛만 잘했으면 골이 들어간 상황인데 그냥 떠버렸어요. 그래도 뭐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가 중원에서 지금 잘 써주고 있기 때문에 방금 그 슛은 되게 좀 아쉬웠지만은 잘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부산이 골을 넣었고 지금 패신이 좋은 크로스를 올리면서 이준호 선수가 헤딩을 하면서 골을 넣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그 한용수 선수의 퇴장이 결국에는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아! 어떻게 된 거지? 방금 피신 선수가 슛했는데 골인 줄 알았는데, 아, 김현재 선수 받고 나갔네요. 이 각도는 이제 들어갔다 생각했는데, 와, 살다 사다 이런 착시 현상 처음 봅니다. 지금 전반전 끝났고 저희가 한 명이 퇴장당하면서 좋았던 분위기가 이제 확 바뀌면서 이제 1대0으로 지고 있다. 아, 아쉽습니다. 제 분명 전반 경기력 좋았거든요. 진짜 좋았었는데 진짜 어리석은 반칙 두 번으로 해서 팀에 위기를 넣었다. 어차피 저희가 이제 지금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경기가 또 더 남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배분을 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좀 더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것인지, 아니면 동점까지 따라가려고 공격수들을 넣어서 또 갈아 넣을 건지는 나중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마스의 중거리 슛이 나왔고 다행히 골대 위로 지나갔는데 좋은 슈팅이었던 것 같고, 쉽지가 않네요 지금. 이 부산이 빠르게 크로스를 올리면서 발 또 갖다 대면은 이제 골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아, 지금 점점 이제 부산에서 이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팬분들 신나가지고 다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지금 응원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곤하네요. 아! 와! 세트피스에서 공이 올라왔고 저희가 클리어링 한 게 지금 부산 공격수 쪽으로 갔는데 빈 골대였거든요. 빈 골대인데 이제 다행히 나갔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의 멋진 헤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지금. 때려! 오, 좋거든요. 흥! 아, 서현진 선수 유니폼이 찢어지면서 지금 복근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부럽네요, 복근. 지금 점유율은 81-19. 거의 뭐 이제 부산의 일방적인 경기 양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골을 못 넣고 있다, 부산이. 그래서 저희가 한 골만 넣어도 승점 1점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뛰어주셨으면 하고. 이시현 선수, 와, 이시현 선수 방금 미친 턴. 아, 이거 진짜 좋습니다. 어쨌든 젊은 선수들의 가장 큰 장점은 패기와 자신감을 생각합니다. 이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걸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도동현 선수가 빠지고 폰세카가 들어갈 것 같고, 이제 서현진 선수도 많이 뛰었기 때문에 아라블리를 넣을 것 같은데, 아라블리가 서현진 선수만큼 할지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많이 뛰는 선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빨리 뛰는 선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단독 드립을 쳐서 어떤 골을 만들 선수도 아닌 것 같아서 아라블리 선수가 들어온 거는 좀 어쩔 수 없지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딱 예측했던 대로 서현진 선수 나가면서 아라블리, 그 다음에 도동현 선수가 나가면서 폰세카.
와, 아라블리가 지금 주전 완장을 차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진짜 아라블리 느리느리 뭐 열심히 따라 붙지도 않고. 진짜 아라블리 선수는 제가 볼 때마다 느낀 건데 경합을 하는데 그냥 경합을 안 하는 듯한 느낌이고 어떻게든 하려는 그런 게 보이는데 항상 이제 뭐 이게 버티다가 뒤에 선수는 뛰고 있고 그거 뺏기고. 아, 역시 김민준의 장점은 선방과 반사신경. 부산에 아주 멋진 패스가 들어가면서 슛을 때렸는데 김민준 선수가 잘 막았습니다. 아라블리,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라블리 지금 공 터치해서 패스할 때마다 상대 선수한테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 지역 바로 앞에서 패스를 한다는 게 지금 임민현 선수한테 가면서 슛까지 줬거든요. 이거 골로 이어져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와, 지금 김민준 선수, 부산 선수가 태클러 걷어내면서 한호성을 유도하는데 좀 킹받네요. 이러다가 극장골 한번 먹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추가 시간은 7분이고 한호성 유도를 보면서 저는 극장골을 꼭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스! 심지어 41번 김윤선 선수가 놓쳤어요. 놓쳐서 골이 들어갔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그럼 이제 저 입장에서는 승점도 가져가고 어린 선수들 경험치도 매기고 한호성 유도도 복수도 하고 플레이오프를 조금 더 괴롭히고 있고. 근데 뭐 팬들은 지금 다 같이 앉아서 그냥 뭐 감상하고 있네요. 아,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고 어쨌든 뭐 부산 입장에서는 10명인 우리를 상대로 계속 문을 두드렸는데 골을 못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또 스노우볼이 돼서 저희가 극적으로 이제 동점골을 넣었는데 2분이 남았으니까 계속 지켜는 봐야겠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크고 아까 그 전반 퇴장만 아니었으면 오늘 진짜 저희가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뭐 괜찮습니다. 일단 그거는 지나간 일이고. 그렇지! 지금 저희 선수들이 다 드러누워 있는데 그만큼 10명으로 잘 싸웠다. 저희가 전반 30분, 35분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180도 다른 경기력과 선수들의 전신력을 볼수 있었고, 하지만은 주장 황현수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팀의 위기를 한번 넣었다. 하지만은 저희 남은 선수들이 잘 버티면서 승점 1점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남은 경기는 약간 고춧가루 부대로 변신해서 플레이오프를 조금 더 저희가 난장판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의미 있었던 경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경기장에 응원 없이 진행이 되었는데 직관까지 가서 경기를 보러 간,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도 응원한 팬분들이 계시겠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수요일 홈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